안녕하세요. 황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함께하는 기초 레슨 트럼펫. 네, 4회인가요? 오늘 벌써? 저번에 3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4회. 네, 알프레드 트럼펫 기초 교본 1권. 이걸로 함께하는 기초 레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0페이지 할 거고요. 20페이지입니다. 네, 다장조 음계라고 써 있어요. 그동안 저희가 함께하는 트럼펫 레슨 1회, 2회, 3회 때, 뭐, 솔 밑에 음들, 1옥타브 솔, 파, 미, 레, 도, 그 다음에 솔을 중심으로 솔라시도 해서 솔 위에 음들 해서 지금, 다장조 스케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음계를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가지고, 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챕터들을 한번 해봤거든요. 오늘은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스케일은 뭐 여기 뭐 다장조 음계 이렇게 써 있고 1번부터 4번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뭐 1번 보시면은 한번 또 같이 해볼게요. 4분의 4박자고 뭐 순차적으로 도레 한 마디에 도 그다음 마디에 레 그다음 마디에 미 이렇게 해갖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순차적으로 있고요. 밑에 설명을 보시면 다장조 음계를 외우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눠서 연습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2분음표로 하시오. 4분음표로 하시오. 그 다음, 알레그로로 하시오. 안단테로 하시오. 피아노로 하시오. 포르테로 하시오. 뭐, 이렇게, 예, 나뉘어져 있어요. 같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가지고. 예, 일단 2분음표는 4분의 2. 한 마디에, 4분음표가 두 박이죠. 두 박. 예, 그러니까 두 개. 그래서 한 마디에 두 박자씩. 한번 해볼게요. 나 예비박 잡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두 박자씩 도레미파 여기 숨겼어요. 저는 솔라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마디 한 번씩 숨으셨고요. 다음 4분음표 2분음표 끝나고 이제 4분음표 한 마디에 네 박자씩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두 마디 한 번씩 숨을 쉬었어요. 도레미파 이런 식으로 예, 두 마디 한 번씩 숨을 쉬었고 다음에는 알레그로. 이게 박자를 빠르게 하라는 거죠. 알레그로는 빠르게 해요. 뭐 템포를 어떻게 잡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4분의 4박자로 할게요. 기준으로 하나, 둘, 식으로 알레그로가 됐고 안단테는 느리게죠. 4분의 4박자 기준으로 느리게. 하나, 둘, 셋. 식으로 빠르게도 연습하고 느리게도 연습하고 네, 점점 템포가 더 느려진 것 같은데 아무튼 메트로놈은 꼭 켜놓고 연습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아노와 포르테 음의 크기죠. 크기를 여리게 그리고 크게 네, 한번 피아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할게요. 이거는 하고 이제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단어로 크게 하셔서 뭐 작게, 크게 또는 느리게, 빠르게, 그 다음에 이분음표, 사분음표 예, 이렇게 하셔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좀 침 좀 빼겠습니다. 침이 계속 걸리네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2번. 2번이 이제 아티큘레이션이에요. 예, 그 2번이 스케일인데 도레미파솔라시 똑같은 음계 이제 음계 챕터를 가지고 계속 이제 구성을 다르게 해서 연습하는 건데 4분의 4박자 기준이고요. 맨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라시 네 마디 이렇게 이제 도돌표가 있고 그다음에 다 혀를 대게 돼 있어요. 혀를 대게. 근데 스타카토 짧게는 아니고요. 한번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4분음표 기준으로 한 박자씩 도레미파 텅깅을 여기 텅깅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예, 하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레미파 이 길이가 같게 도레미파 이거 일정하고 그리고 정하고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A가 지금 A를 했고 2번에 A를 했고 이제 B가 있는데 B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 이제 구성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두 박자씩 이렇게 슬러가 다하다하다하다하 이렇게 아티큘레이션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박자씩. 그래서 세 박자째 혀를 대는 거예요. 다하 하고 다하 이것도 느리게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 익숙해지시면 다하 다하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C입니다. C. C는 네 박자에 하나씩 이렇게 슬러가 이어져 있어요. 네. 이거는 다하하하다하하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마지막 D입니다. D. 하나, 둘, 셋. 식으로 여덟 박자에 하나씩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여기 좀 쉬고 도시라솔파미레도 이렇게 해. 같은 박자 해서 혀는 한 번만 대주고요. 네, 숨도 혀 대주실 때 한 번씩 쉬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벌써 8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10분 이상 이렇게 레슨을 이렇게 길게 하면 또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3번 하겠습니다. 종소리고요. 안단테 느리긴해요. 이건 두 마디 한 번씩 숨표가 있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장초 스케일 가지고 짧은 곡이에요. 8마디 짧은 곡입니다. 이것도 도시라솔파미레 하행하고 순차적으로 하행했죠. 내려갔죠. 그 다음에 시라솔파미레도 그 다음에 레미파 레미파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라솔라시도 시도 해가지고 아래 도부터 맨 처음 윗도부터 시작했죠. 하행해서 아래 도 찍고 윗도까지 예. 되게 이렇게 프레이즈를 넓히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다 혀를 대는 텅깅으로 돼 있지만 예, 다 이어서 하는 슬러로 한번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마지막 4번 술래잡기 듀엣이 있어요. 듀엣 이거는 항상 하듯이 제가 위에 거 불고 크게 소리를 크게 틀어놓을 수 있으시면 같이 밑에 거 부시면서 듀엣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거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알레그로 템포고요. 빠르게 그 다음에 4분의 3박자에 피아노 작게 여리게로 시작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3박자가 금명하게 나뉘게 돼 있어요. 이 악보를 잘 보시면 4분의 3박자인데 도레미레 도레미 도레미 파솔라솔 하고 숨 쉬고 포르테가 있어요. 그다음 솔라시도시라 솔파미레 하고 또 작아져요. 레미파 레미파 미파솔라시도 한 다음에 도시라솔라솔파미레도 크게 끝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오늘 음계라고 써 있는데 크게 작게도 뭐 포함되어 있는 연습 챕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왼쪽을 20페이지 한번 하시고 그다음 21페이지는 지금 같이 함께 한 거를 기반으로 21페이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예, 그리고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말씀드린 오픈 채팅이 있으니까요. 같이 들어오셔서 저 말고 이렇게 다른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센터였습니다.